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상승세가 두 달 연속 둔화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5.6%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소폭 둔화한 뒤 2월부터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는데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률이 내려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석유류 등의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전체 물가의 오름세가 둔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 정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의 감산 결정이 석유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